커플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중 나와 있는. 그렇죠. 1층에서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여기서. 망해도 부동산은 남는다. 경치 좋은 데 가서 카페 날까? 가게와 집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 내 집이고 내 가게고. 맞아, 맞아. 맨 처음에 카페에서 글을 보고 너무 제 일기장을 보는 제 채널에서 그리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대표님의 진짜 뻥 안 치고 진짜입니다. 자, 가시죠. 네. 가게 먼저 보고 네, 네. 집도 괜찮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는 주차 공간이고요. 저희 뭐 많지는 않고 다섯 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이 입구인데 손님들이 입구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담만 보이니까. 네,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입구가 나옵니다. 저희 그냥 약간 테라스 같은 거 그리고 최소화한 조경. 아, 그 네. 듣던. 네, 관리를 많이 할 필요 없는. 아, 지금 저기 누가 계시네요. 이렇게 오늘은 쉬는 날. 아. 4일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손님들 네. 왔다가 날 좋은 때는 식사하시고 잠깐 앉았다 가시고. 90평이고 반듯하지가 않아요. 반듯하지 않죠. 네. 약간 뭐 육각형, 오각형 그런. 여기가 입구죠. 네, 여기 가게 입구고. 들어갈게요. 네,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입구고 저희 들어오시면은 저희랑 이렇게 눈인사하고 예약 아, 확인하고.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에 지금. 손님들하고 항상 가실 때 네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인사를. 여기는 커플분들이 좋아하시는 자리. 앞뒤로 두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서 앉으면은 여기 창이 약간 파노라마처럼 쫙 뭐 논이나 산이나 그래서 약간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하겠네요. 아, 하진 않아요. 네, 손님들이 하시죠. 제가 하진 않고. 아. 네, 꽃다발 이렇게 안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 기념일이나 이런 날 많이들 방문하시니까. 아. 이쪽은 조금 넓은 테이블이 있고요. 아. 네. 바로 이렇게 보이네요. 네, 바깥에 데크 보여서 이쪽 자리들도 많이들 또 좋아하세요. 가족분들 3, 4인 앉을 수 있는 테이블들이고요. 오, 여기는 이제 책들이랑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사실 네. 저희 집에 2층에 있어야 될 짐들인데 저희 그냥 가게에다 두고 어차피 저희 늘 여기 있으니까 손님들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둘러보시고 화장실 있고 저희 2층 네. 집으로 올라가는 올라갈까요? 10초 정도 걸리는 출퇴근 길입니다. 계단이 네 여기 창도 있고 네. 계단은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약간 더 프라이빗한 느낌? 집 모양이 네모 반듯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아마 저희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이 마중 나와 있네. 아이고 리액션 좋다. 저희는 집이 25평 정도여가지고 크지는 않은 편인데 저희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만 이제 거실, 부엌 이게 한 공간에 이렇게 다 있어서 저희 뭐 거의 집에 있을 때는 여기에만 있죠. TV 보고 누워 있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밥 해 먹고 손님들 오면 같이 차 마시고. 방은 안방이 여기인데 방 하나 안방하고 옷방이 있고 작업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이 세 개긴 해요. 보여주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뭐가 있긴 하지만 누워서 보는 뷰가 아주 좋습니다. 전원주택들은 다 이렇게 창 뷰가 좋잖아요. 자, 중정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뭔가를 좀 꾸며놓고 이쁘게 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그냥 저희는 집에 뭐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저희 아내가 작업하는 작업실 공간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고 싶을 때 여기 와서 저희가 건축물 설계할 때부터 꼭 넣고 싶었던 공간이 여기 사우나 공간입니다. 1층에서 열심히 일하고 네, 쉴 때는 여기서. 그 추울 때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하는 편이고요. 뭐 다른 때는 사실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다음 집을 짓고 싶다면 또 했으면 좋겠는 공간. 원래 처음 건축할 때는 아 옥상은 있었죠. 이게 계단이 없었죠. 네, 옥상 너무 좋아가지고 사다리 놓고 막 힘들게 올라갔었는데 데크 깔고 옥상에서 아침도 먹고 주변 경치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엔 잘 안 올라오게 돼요. 주변에 집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뷰가 이제 뭐 가을 되고 논, 벼 자라고 하면 엄청 좋습니다.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집은 약간 남서향. 가시죠. 금액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 하세요. 그 2017년도에 네네. 건축을 시작했고 토지는 아마 한 2년 전 그 뭐 2014년도 15년도 사이쯤에 그때 당시에 토지는 1억 초반에 매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럼 평당 얼마죠? 평당 100만 원 초반대, 100, 뭐 10만 원, 120만 원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네. 맨 처음에는 식당이나 집을 하고 싶다 그런 거를 이런 네. 모델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네. 들어가신 네. 와. 그러니까 제가 직장 네. 생활을 했었는데 네. 이제 서울에서 부부 맞벌이 회사원이었죠. 네. 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둘 다 되게 열심히 재밌게 일을 했는데 한 10년 차 되고 나서부터는 아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제품 제작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노우보드 의류 제작을 했었는데 아 스키장 가도 이제 재미가 덜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회사도 막 성장해 가는 시기에 이제 뜻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 그만두고 둘이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오자고 했을 때는 네. 뭐라고 하셨나요? 맨 처음에 일단은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일을. 그래가지고 아, 와이프가 먼저 그만두고 저도 이제 바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둘이 뭐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죠. 주된 목표로 세웠던 게 남의 일 하지 말고 우리 일을 하자. 그리고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냥 우리 그럼 경치 좋은 데 가서 카페나 할까? 아까 네, 처음 시작은 그거였죠. 카페나 할까? 네. 제일 무서운 말인데 네. 제일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말리고 싶은 그 네. 말이잖아요. 진짜 잘 생각해야 된다. 네. 준비 철저히 해야 된다. 무모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목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보고 공부하고 뭐 찾아보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쳤었죠. 그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유리 또 공부하시고 네 그렇죠. 많이 그 먹어보기도 시간에, 했어야 네. 되고 네. 배우기도 야, 했어야 되고 진짜 하니까. 대단하시다. 네. 자격증이고 뭐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일반 매일 출퇴근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회사 직장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전파를 드려도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겠어 알겠어 하고 근데 그런 사람 없었죠. 주변에 이렇게 해봐라고 한 사람 없었죠, 그 당시에. 네, 저는 없었죠. 그죠, 저도 없었어요. 처음이었고, 네, 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그냥 신기해 하는 정도? 그죠, 그죠. 오, 하는, 뭐, 신기해 하는 정도? 그게 가능할까라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손님분들도, 아니, 어떻게 이런 데다가, 이런 시골에다가, 이렇게 네. 레스토랑을 할 생각을 하셨냐는 네.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레스토랑을 만약에 제가 뭐 서울 도심이라든지 뭐 제가 이제 원래 남양주 쪽에 있었는데 그쪽에 상권 있는 곳이나 신도시 상권에서 했다라고 하면 실패했을 것 같아요. 뭐 권리금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목이 좋은 곳들은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게 너무 컸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실패를 한다? 손해나는 비용들 내가 네.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모아놨던 그 큰 그렇죠. 네, 네, 돈이 고스란히 다 없어질 것 맞아요, 같던 맞아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서 아, 그 비용이면은 조금만 더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 경기 지역 쪽으로 좀 토지가가 저렴한 곳을 나가서 가게와 집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이고 내 가게고 누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맞아요. 없고 뭐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 없고 월세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 없고 매출의 비중을 좀 더 높이 두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기 조금 어렵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 건지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은 천천히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놀랬던 게 그 주 4일 운영 아, 네. 네,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100% 예약제 겨울 휴가 두 달 워라밸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죠.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네. 진짜 딱 절반만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오겠죠. 뭐 어떻게 먹고 사세요 그러면? 조금 적게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일맥상통합니다. 네. 많이 쓸 것들이 없는 거죠. 이제 네. 향후에 뭐 집을 사야 된다든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이렇게 돈을 계속 비축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없으니까 1층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나오는 매출 그리고 그거 가지고 대출금 이자가 이제 나가니까 저희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양이 둘이랑 부부 둘이서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이 입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상가주택을
난 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을 구상을 하고 여기를 보셨다고 했죠. 네, 네. 맞아요. 그런 땅을 찾았죠. 계속. 딱 여기만 보신 건 아니죠. 지역은 이쪽을 봤어요. 양평을? 네, 양평을. 네. 왜 양평을 보셨죠? 가장 컸던 거는 교통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가까운. 네. 아, 가까워서. 네, 자가로 뭐 한 시간이면 서울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으니까 놀면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커피 마시러 드라이브 겸 데이트하러 이쪽으로 많이 와봤어요. 가끔씩 1박 2일 펜션 잡아서 놀고 그 지역은 어떤지 그런 것도 보고. 근데 주로 양평 쪽에서 노셨나 보네. 네. 신기하네.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 전원 생활이 맞지 않거나 우리하고 병원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외지로 가면. 저는 이제 어디 가도 딱 내리면 그 동네 공기가 딱 느껴지거든요. 기운 같은 거. 네. 약간 딱 내렸을 때 여기가 우리 집이다라는 느낌이 딱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있어. 그런 거 있었다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희랑 네. 너무 잘 맞는 네. 땅이다. 이 딱 이 땅이다라는 게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매물을 막 몇십 개, 백 개 이상 뭐 이렇게 본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보진 않았어요. 아. 직장 생활하면서 천천히 틈틈이 시간 나면 놀러 다니면서 여기 땅이 1억이래 그럼 1억 정도면은 제 예산에 이제 맞으니까 네이버 지도 딱 보고 그 지도에 이쯤이겠는 걸 하고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쓱 한번 보고 와요. 이 땅이 이 정도 크기에 이런 위치에 있고 1억이구나 하고 그냥 잊어먹어요. 그런 생활을 이제 한 2년 동안 2-3년 동안 걸쳐서 가끔씩 뭐 계절에 한 번 정도씩 왔던 것 같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예전에 봤던 땅보다 이 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그치, 이 땅 하나를 딱 첫 매물을 딱 봤을 때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장사하는 데라 또 이제 처음에 딱 계획이 세워지고 부동산을 한번 찾아갔었어요.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매물은 저하고는 안 맞는 매물이더라고요. 맞아, 다 그래요. 네. 그냥 직접 보러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이버에는 요새는 이제 부동산 매물 다 네이버에 올라와 있고 지도랑 살펴보면 다 위치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주변 사진 딱 찍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정말 괜찮으면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는 시기였는데 중요한 부분만 내가 맞아요. 궁금한 부분 그런 것만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는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말씀 너무 고맙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되긴 또 처음이었습니다. 아, 전우회가 막 지금. 하나, 둘, 셋. 주거독립 만세!